화장실 들어가고 있어요. 서울역에 왔습니다. 오늘 대구에 가요, 대구. 대구가 아니라 동대구역. 왕 대구당. 대구 도착. 이제 택시를 맨 앞에 있는 걸 타면 되겠지? 먹어야지. 감사합니다. 낙지 볶음, 제육 볶음. 낙지가 메인인 것 같지 않아요? 그쵸? 이건 뭐지? 섞인 건가? 낙지 두 개? 네. 아, 잘라 먹어야 되나 보다. 너무 많아서 다 잘라야 되네. 떡볶이도 있어. 떡도 있어. 리시트 커피. 파인트가 아니었나 봐요. 바뀌었나 봐. 너무 허전하다. 아직 나머지가 세팅이 안 되어 있구나. 다 올라. 아, 밑에 여기 이렇게 있고. 안녕 학교.
좀 느낌이 특이한데? 뭔가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매트, 완전 뽀송해요. 묻어남도 진짜 없다. 완전 매트하다. 뽀송해. 203번 브러쉬에 비해 뭔가 더 얇고 쫄깃한 느낌. 들어서 자극이 하나도 없어. 저는 진짜 안 좋은 조금만 브러쉬는 아파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. 특히나 이런 브러쉬로 왜 이래. 그 다음엔 블러셔. 이건 클리오 에어블러 휘 블러쉬 2호 아임파인트 중앙 위주로 물감물. 이거 제가 옷을 좀 오랜만에 사가지고 입고 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, 여름 옷은 진짜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렇게 아티드라는, 전 처음 들어본, 요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, 아티드라는 브랜드 옷이고 엄청 시원한 여름 니트 소재예요. 근데 특이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,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, 살이 사선으로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, 달려있는 여름 니트, 뭐라 하지? 여름 니트. 가디건은 아니고 그냥 니트인 것 같아요. 니트입니다. 이 사선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. 이거는 상인님, 브이로그 상인님이라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분 룩북 영상 보고 두 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그냥 깔끔해서, 깔끔하게 슬랙스나 청바지에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시원해요. 아주 시원합니다, 소재가. 밥을 먹어야겠어요. 점심시간이거든요. 밥을 먹읍시다. 안녕. 제가 이런 거를 샀는데, 제가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이라고 합니다. 판정을 받았어요, 여러분. MRI를 찍었는데, 아직 심한 건 아닌데, 초기.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있더라고요. 등받이 쿠션. 약간 의료용 같은 느낌으로 하나 사봤습니다. 까지 걸어왔어요. 사무실에서 영동까지 지하철 몇 개지? 지하철 3개인가? 4개의 정류장을 걸어서 왔습니다. 걸을 때가 유일하게 제가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, 희한하게. 그래서 점심시간을 좀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영동에 와가지고 지금 온 김에
뭐 먹을 것 좀 사가지고 들어가려고요. 아 근데 너무 덥다 날이. 미쳤네. 딸기랑 포도랑요. 코코넛 청크요. 먹고 갈게요. 아침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간장 치킨 이거 해동을 좀 먹으려고 시켜놓은 건데 얘를 먹어야겠어요. 냉장고에 비오트 짱 많아. 비오트 오레오. 짠. 아침밥. 사무실에서 전자레인지 데울 일 많은데 종이컵 보통 쓰잖아요. 근데 이거 제가 퇴사할 때 우리 주영님이 선물해 주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이런 컵이랑 접시랑 세트거든요. 이런 거 사무실에 놓으면 진짜 뭐 데워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종이컵 안 쓰고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편해. 이름이 뭐니 너? 우리 뭐야? 오디너리 테이블? 오디너리 테이블인가?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빈주 먹방. 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엄청 여러 가지 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어볼 수 있게 되겠어. 가봅시다. 5인 주제 세상일 찍었어. 출발이 늦어요. 출발이 늦다고 그래? 네, 그래 출발이 늦다고? 네, 출발이 늦어요? 물어봤어. 아니 그럼 뭐 10부터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에 걔네 다 가고 보내는 거야? 걔네 같이 시작을 안 하나 봐. 아 보낼 사람 다 보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제일 일찍 왔어. 5kg.